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옵시고, 부족한 종 입술을 들어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으로 이 시간 각 심령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영으로 생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우리 심령을 완전히 기경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며, 우리의 단 한 분 거룩하신 영광의 주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당신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나눌까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한 번 영접하고 믿으면 영원히 구원 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번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믿었으면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시작이 뭐냐 하면 성막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첫 번째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문을 들어가는 건 양문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라,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은 분명히 첫 번째 문은 통과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문을 들어갈 때 첫 번째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첫 번째 문도 들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도 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물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해요. 다른 한 말은 물과 성령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믿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양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동문이라고도 말하는 첫 번째 문을 통과할 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그 물과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속죄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는 자들이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문 들어서자마자 거기 있어도 안 되고, 번제단에서 태워졌다고 해서 거기 머물러도 안 되고, 또 물두멍에서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성화라고 말해요. 성막은 우리 육체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보존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영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져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져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 성막이 말하냐 하면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 바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 바깥에 있었고 레위지파만 성막 안에서 있었던 그걸 생각하면서 바깥에도 구원이 있고 안에도 구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과 오고 난 이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 십자가를 통한 길인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건 우리는 반드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또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가 뭐예요? 죽었다.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안 죽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요. 안 죽었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요. 안 죽었기 때문에 자매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죽었어 봐요. 찔러도 꿈틀 안 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이 이제 살고 있는 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성막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인 거예요. 죽었어요. 저 첫 번째 문을 들어갈 때부터 나는 죽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을 들어갈 때 내가 죽은 것을 저 번제단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물은 그 안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피 흘려요.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에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봉사하시는 건 뭐예요? 번제단에서 내가 죽고 내 피가 다 뿌려지고 육체가 주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표현해요. 산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내가 지금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나를 주님 앞에 열심히 드리는 건 산 제물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살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말해요.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헬라어로 육체가 가진 생명은 비오스라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조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육체의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생명 조에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 조에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것은 죄사함 받은 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주님 앞에 경배할 때 그 예배가 산 예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자기를 드려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그것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봉사를 한다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육에 대해서 죽었어요. 저 첫 번째 안뜰은 흙으로 되었다 했죠. 흙의 사람 바로 이 몸을 말하고 있어요. 이 몸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정욕도 죽은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이 죽은 거예요. 육체의 생각 죽은 거예요. 육체의 방법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것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 육의 마음, 육의 방법 다 내려놓고 그럼 어떻게 인도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내가 드려질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게
향기로운 아로마로 드릴 수 있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 땅에서 육체로 얼마를 사실지 모르지만 이 사는 모든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는 믿음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이에요. 성막은 뭘 말하는 거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번제단에서 나의 육체의 사람은 전혀 완전히 죽어지고 산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때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오늘 찬송으로 여러분 드렸죠. 온 마음으로 찬송하시고 너무나 은혜롭게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사 진리를 알게 하옵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성막을 들어간 그 순간부터 여러분 지배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명령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지 거기 어떤 사람도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지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지성소에서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이게 살아서 역사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은 지금 뭘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믿는 나를 말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 그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자들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믿는 모든 사람이 몸이 돼서 그 휘장이 하나하나가 한 영혼 영혼들이 되어지고 그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선 기둥에 함께 연결이 되어져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영혼 영혼들이 연결되어질 때 휘장이 세워지는 건데 이 영혼들이 연결될 때 반드시 십자가에 죽은 자들끼리만 연결이 되어지지 죽지 않은 자들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이 그들의 신앙이 된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지만 내가 죽지 아니하면 여기에 누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요. 나는 어때요? 철저한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육체의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의인이 아닙니다. 육체의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된다면 그것은 의인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도대체 코로나가 발생되게 하고 이 교회의 예배가 왜 이렇게 공격을 받게 합니까?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한 성막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겁니다. 진정한 산제사로 나를 내어드린 사람이라면 봉사를 해놓고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가 알아주는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내어놓고도 헌금을 냈는데 그 헌금을 어떻게 쓰지? 하고 살피지 않아요. 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를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책임지실 분도 그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필요한 모든 거 그분이 더 잘하세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또는 집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유는 성막이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전에는 그 성막이라는 걸 놓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기가 등등했습니다. 언약궤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어디서 주님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냐 하면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만났을 때 지고 있으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제 언약궤가 왔어.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막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왔어 했는데 그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언약궤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빼앗겼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블레셋으로 가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랐어요. 그런데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언약궤를 갖다 다곤 신당에다 탁 놨더니 무슨 일이 났어요? 다곤의 목이 잘라졌어요. 엎어져 버렸어요. 연병이 돌았어요. 그들이 놀라서 다른 데로 또 옮겼어요. 거기가 또 똑같은 일이나 다섯 성읍을 옮겨가도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을 때 블레셋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이거 돌려보내야 돼. 결국은 벳세메스의 소를 통해서 언약궤는 다시 돌아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렀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집에 있을 때에도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궤에 있지만 그 언약궤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모시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죠? 교회 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가 성막이고 성소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러분이 믿을 때 이 교회를 귀하게 잘 모시고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성소가 우리 심령에 임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보이는 저 성소가 아니라 저거는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림자예요. 반드시 안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몸, 혼, 영이 있어요. 세상과 분명히 구별이 돼 있죠. 뭐가 둘러쌌어요? 세마포로 둘러쌌어요. 세마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진 온전한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막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성막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끔 생긴 것이 교회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신령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믿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성소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내 온 마음을 찢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도록 내어놓는 것이 예배인데 이것이 산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 찾으신 건 영적 예배예요.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의 예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야 해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 내 심령 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뜰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회개로 나아가면서 물뚜멍을 통과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를 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인 저 성소 문을 들어가야 돼요. 안뜰로 들어가는 문도 그랬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도 그렇고 네 가지 색실로 짜서 만들었어요. 하나는 청색실, 그 다음에 홍색실, 자색실, 가늘게 꼰 배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청색실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해요. 두 번째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로 오셔서 피 흘리신 것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자색실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왕 중 왕, 주 중 주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을 의미하고요. 네 번째 가늠께 꼰 배실은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분인 걸 드러내신 걸 상징합니다. 네 가지 색실이 문이 되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되어주시고 생명이 길이 되어주신 이 네 가지 색깔실을 다 나타내시고 이루셨어요. 사복음서 마태는 뭐에 대해서 말해요? 왕 중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누가는 인자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가지 색실을 말하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네 생물, 네 생물,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사자, 왕중왕, 소,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신성. 하나님의 영을 가진 천사들도 똑같이 그 일을 해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하나님은 천사를 그의 사역자로 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똑같이 그와 같은 생물로서 보좌를 두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속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룹이 둘이 얼굴을 맞대면서 얼굴을 속죄소를 향해서 있고 날개는 서로 연하여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그룹은 보좌를 둘른 천사를 말하고 내 생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이 한 것은 보니까 계시록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속죄소의 피를 7번 뿌림으로써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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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거룩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만이 거룩한 것을 드러내셨는데 이제 여러분이 그 피를 뿌림을 받아서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심령이 그 피가 뿌려지면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디서 들어요? 귀로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울려와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말씀이 울리듯이 올라와요. 주의 음성은 그렇게 듣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진정한 믿음을 가진 나는 어떤 사람이냐? 성소에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뜰이 공중에 덮개가 없는 것처럼 뜰을 육체로 비유했죠. 육체에 있는 동안에 계속 누가 공격을 해요? 마귀가 공격해요. 끊임없이 육체의 일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육체의 사건으로 공격해요. 내 육에는 주로 뭐가 날 지배하냐면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이 지배하는데 이 육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이 육체의 사람이 되어지면 육신의 사람, 정욕의 사람은 반질반질 강팍한 심령이 되기도 하고 돌들이 잔뜩 있어서 번제단에 죽어야 될 거를 계속 요구를 하여 가시덤불, 재리와 유혹에 빠져서 육체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 죽지 못한 것을 확인시키게 합니다. 결국은 번제단에서 여기서만 맴도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번제단에 가서 또 나를 죽고 또 물두멍 가서 또 회개해서 씻고 말씀 앞에 씻고 하면서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소 못 들어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공격받아요. 환란의 때에 이방인에게 뜰을 내어줄 때에 환란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뜰에서 하나님 만나나요? 못 만나죠? 못 만나요? 뜰은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문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은 어떤 의미를 줄까요? 완전히 갈라져서 2장 20절에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 두 번째 문을 통과한 사람인 거예요. 첫 번째 문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돼서 이 안뜰을 통과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두 번째 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 금초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거든요. 초대를 분향단과 떡상을 향해서 불을 비치게 하라. 7개가 연결이 되었어요. 그 말씀이 계시록에서 1장 마지막절 2장의 첫 번째를 보니까 금초대를 손에 가지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7초대는 7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수님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7교회를. 교회가 7개만 있어서 이게 아니고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데 7개로 예표로 놓은 거죠. 7개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뭘 말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디서 들어요? 지성소가 아니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성소의 교회가 다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입니까? 그럼 여러분 다 지성소가 되셔야 합니다. 지성소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해야 합니다. 지성소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뜰 신앙은 그대로
믿음을 잃게 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택한 자일지라도 미혹하여서 삼키려고 두루 다니면서 삼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져서 미혹을 받아서 저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요. 이미 이루어졌단 말씀이고 새 것은 없습니다. 반복해서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반복되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당할 일이 어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열리면 앞으로 일어날 일 여러분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무슨 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입게 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함을 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의 삶을 매일 여러분 사셔야 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촛대에 기름이 반드시 있어야지 불이 켜집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어요. 오라는 숫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중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데 그 둘은 똑같이 등을 갖고 있고 기름도 있었는데 차이는 뭐냐? 충분한 기름을 갖고 있었느냐? 충분치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도 받았고 믿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올 때까지 기름이 충분치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시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에 속하고 싶으시면 열심히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시도록 늘 깨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 죽은 자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긴 받은 거예요. 밤이 깊으니까 열처녀가 졸며 잘새라고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오신다, 오신다,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 했는데 도무지 마지막 때가 계속 가고 있으니 언제가 마지막이야?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시작인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한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표하시고 예언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드디어 이루시고 성취한 것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부터 일어나는 사건은 성막을 세우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디서 세워져요? 우리 심령 속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번제단도 물두멍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육체로 열심히 섬기고 육체가 열심히 회개하는 거예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혼, 혼에는 뭐가 있죠? 우리 인격이라고 말하는 지정의가 인격에 들어가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깨달음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의 의지, 뜻이 어디서 온 겁니까? 만약에 내 지성이나 또 내 감정이나 내 의지가 육체의 죄성을 가진 그 사람으로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아직 거룩한 성소가 안 되신 거예요. 거룩한 성소가 되어지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감정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린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온전한 백성이 되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길이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성막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육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인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요? 하늘에 맞춰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기에 맞춰져서 매일의 삶이 나를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없는 하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셔야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서 초의 기름을 붓고 초의 심지가 똥은 잘라내는 거를 아침 저녁으로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거룩한가 정결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과 교제가 있는가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똥 다 잘라야 돼요. 그래야 불이 환하거든요. 안 그러면 점점 시들어가요. 미련한 처녀가 바로 그거예요. 기름도 부족하고 점점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불이 환하게 켜져야 되는데 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매일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소신앙은 매일 충만합니다. 아멘?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찾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정 때문에 쓰러져요.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 못 살겠어. 권사님 아우 정말 미워. 이거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육의 감정. 성령의 감정은 겸손과 온유와 사랑.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은 그 사람이 허물이 있어도 아 저 사람 아직은 뜰신앙이구나. 더 계속 가야 되겠구나. 주님이 계속 가게 하겠구나. 내가 기도를 더 해줘야겠구나. 서로 기도해주는 사이가 되는 거죠. 허물을 덮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을 뭐가 덮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어요.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만큼 다 덮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맡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내가 원수를 대신 갚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수 갚을 능력이 없고요. 갚을 수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맡기는 게 용서예요. 주님 나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맡깁니다. 이게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 맡기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거기다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서치 못한 거, 또 미워했던 거, 내가 감정이 상했던 거 저 물동멍에서 다 또 씻어야죠. 회개하면서. 성소 못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어린아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왜 너에게 시기와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다툼이 있을 때 성소신앙이 아직 아니고 나는 아직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안 됐구나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소문을 통과할 때는 네 가지 색실이 가진 의미를 생각하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피만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 피만 갖고 들어갔어요. 다른 거는 없어요. 여러분은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가지고 성소를 들어가셔야 합니다. 성소에는 피 외에 여러분의 육체의 것을 갖고 못 들어가요. 그러면 누구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지성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문 통과하기 전에 회개해서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감정, 육적인 감정도 다 털어내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살아있으면 성소에 들어갔다가도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 있죠? 육체로 마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성소신앙이 안 되시면 여러분 구원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 없습니다. 뜰신앙 갔다가 예수님 영접은 했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휴거는 성소신앙인 사람들만 휴거예요.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셔봐요. 그러면 뜰신앙인 사람들은 못 올라가요. 육체 신앙인은 못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신 사람들만 홀연히 변화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휴거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오면 죄 질 테니까 바깥에 안 나오고 집안에만 있는 분이 바깥에 안 나온다고 죄를 안 짓나요? 이 안에 죄성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혼적인 부분이 죄를 끊임없이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런 사람 성소신앙 아니에요. 성소신앙은 촛불의 빛이 분향단도 향하고 또
떡상도 상하고 불이 환하게 밟혀 있는 건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말씀을 먹는 사람, 떡상에 무교병이 6개씩 두 줄로 되어 있는데 그 한 무교병은 한 지파 이스라엘의 상징에서 12개가 있어요. 6개 두 줄이 있어요. 그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아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영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이 생명이고 그것만이 내게 생명이 떡이어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뭐라냐? 내 살이라. 내 피라고. 여러분 성만찬식 하시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할 때 성만찬식 했다고 살 받아 먹고 피 받아 마신 겁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기억하고 너도 나와 함께 연합하자 이 말이에요. 그게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그건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죽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본받아 나도 죽었습니다 할 때 그 와인을 마시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면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거예요. 세례식 했기 때문에 나는 성만찬식 해도 돼.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복음이 희석이 돼서 세례받았으니까 성만찬식하고 세례 못 받으면 하지 마. 세례 못 받았어도 고넬료가 어땠어요? 물세례 받기 전에 성령세례 먼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여러분 신령 속에서 주로 영접한 자가 아니면 물세례 받았어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내 심령에 할례 받아야 돼요.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되고요. 내 심령은 갈갈이 찢어져서 쪼개져야지만 이 번제단에 올려진 자예요. 쪼개지지 않은 자는 번제단에 올려진 자가 아닙니다. 첫 번째 문은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아직 심령이 쪼개지지 않은 거예요. 물세례 받았지만 아직은 번제단에 안 버려진 거예요. 성소는 꿈도 꾸지 않아야죠. 그런데 성소에 이미 들어간 걸로 착각을 해요. 이 성막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너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저 성막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문 밖에서 입는 옷과 문 안에 들어가서 입는 옷이 분명히 다릅니다. 대제사장도 성소에 들어갔을 때 입었던 옷 다 계속 거기다 놓고 나와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 누가 입은 옷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옷이고 또 우리가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세마포를 입는데 통옷이에요. 목으로 들어가는 구멍만 뚫려 있고 홀인대가 하나도 없이 통옷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낳았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분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열이 아니고 하나예요. 내 몸이라고 말만 해요. 내 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잘 돌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라 그런 거예요. 한 몸이에요. 그런데 이 옷이 속옷을 입을 때 반포 속옷은 살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다가가려야 돼요. 발끝까지. 살이 절대 보이면 안 돼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살이 보이면 안 된다는 말은 육이 절대로 보여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마포 옷으로 완전히 덮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과 연합된 자가 아니면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옷이 바로 세마포예요. 그것을 계시록 19장 8절에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했고 그것을 또 어린 양 신부가 입은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신부의 옷을 단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신부의 옷은 세마포예요. 그 세마포를 입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소는 보여진 그림자였고 이 성소가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나에게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 있는 내 혼에는 성령님이 임하게 하셨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혼에 임하였어요. 성령님이 임하였으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고 어떤 은사가 나타나게 하고 그런 거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했다면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서 생명의 양식으로 먹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가리키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만드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지성소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예배처죠. 하나님 만나는 곳. 여러분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을 여러분 심령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한 사람 우리 영이 거듭났죠. 하나님 거기서 만나요. 그런데 혼은 아직도 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혼적인 부분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 그게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말씀 안에서 날마다 육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살게 하는 거.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게 온전히 성막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온전히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각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드리는 모든 시간은 함께 각자에게 준 은사대로 봉사하면서 함께 사랑하는 견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고 내 심령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찬양이 이루어지고 말씀의 생명이 나를 주장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이에요.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말씀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에서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이전에 했던 것은 옛 언약이고 이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림자를 먼저 주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를 먼저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냥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진정한 영원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그래서 그 핏부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새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새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하나가 되죠. 옆에 사람 허물 뒤집어가지고 둘이 하나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죽고 너도 죽으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각자에게 나타나게 되니까. 주 안에서 진정한 믿음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막 안에서 내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주신 규례에 따라서 각자의 일을 열심히 다 하는 거죠. 각각 열심히 일할 때 로마서 12장에 각 사람에게 준 분량 외에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죠. 각각에게 은사를 주고 각각에게 직분을 주고 각각에게 기능을 줘서 그 기능들이 각각 자기에게 맞는 것을 충분히 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입은 열심히 씹으면 돼요. 손은 집어다 입에다 넣어주면 돼요. 손이 없이 입이 씹을 수는 없잖아요. 눈이 봐야 돼요. 보고 집고 넣고 씻고 위가 소화를 시켜서 각 몸에 보내줘서 에너지가 팡팡 돼야 이 몸이 건강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에게 기능을 준 대로 열심히 자기에게 맡은 본분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거 참견할 필요 없어요. 네 일만 잘하면 돼요. 교회는 여러분이 알아서 각각 맡은 거에 충성을 담으면 돌아가게 돼 있고요. 역할이 다릅니다. 성소에서 떡상에 떡이 있는데 그 떡은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이 무슨 떡인지 아세요? 누룩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떡. 누룩이 섞이면 유교병이에요. 누룩 하나도 안 섞여야 돼요. 근데 누룩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룩을 표현하는 거 보니까
바리새인의 누룩도 얘기하고 사두개인의 누룩도 얘기하고 헤롯의 누룩도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거고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예요? 사두개인은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자기네들이 의롭다 하거든요.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물질 축복 주시면 이것도 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주신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성경 헌금으로 내놔야지 성경 헌금 할 거니까 돈 주세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물질로 성교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구원 받을 거야. 그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걸로 구원 받는 거예요. 성소 들어가야 구원 받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서 나타날 때 산재물로 받으실 재물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있어도 성막에 뭐가 보이겠어요? 세마포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을 사람들이 볼 때 뭐만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주님의 사랑만이 나타나는 교회, 주님의 구원만이 나타나는 교회, 주님의 생명만이 나타나는 교회. 이 교회만 오면 예수님 사랑이 보여. 이 교회만 오면 예수님의 생명이 보여. 이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해. 그런 교회.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데 세상 것과 적당히 섞여서 되어진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한테 먹인다면 여러분은 먹고 제대로 성서신앙이 될 수도 없고요. 제대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무교병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무교병의 말씀은 십자가 복음뿐인 거예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 여러분이 죽어야 살거든요. 성령님이 내가 죽어야 오시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곳에는 육이 살아있는 곳에 성령님 오지 않습니다. 거룩한 곳에만 임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이 뿌려졌을 때 거룩한 신령이 되는 것이고 그 보혈이 뿌려지는 건 내가 죽었을 때 뿌려지는 것이고 회개된 신령에게 임하는 것이고 회개된 신령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나아가서 외칠 때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곳에 성령이 임하고 거룩한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 것처럼 성소신앙은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심령이고 그 거룩한 곳은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신 대로 기도하고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깨달아서 먹고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으니까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항상 그의 생각과 마음은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지성소는 이미 열렸거든요. 그 심령에는 예수님의 보좌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지성소라면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의 보좌가 세워졌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하나하나 다 지시하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이거는 딸딸딸딸 외워서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럼 당신은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 진리 가운데로 행하고 인도함을 받아서 선한 행실을 행하며 주님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당신이 가는 것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고 감옥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질문 해보세요. 진정한 믿음은 이겁니다. 성서 신앙 이거 아니면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한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사는 사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먼저는 하얀 세마포의 반포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청색을 입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격체가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과 마음을 갖고 성품을 갖고 예수님과 같은 감정을 가져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면 신의 성품에 도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 형제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단계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덕, 덕이 있으면
지식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절제가 있고 절제가 있으면 인내하게 되고 경건이 있어지고 형제 우애가 있어지고 사랑이 있어지고 신의 성품에 사는 이게 푸른 겉옷을 입는 거예요. 이거 안 입은 사람 하나님 못 만나요. 이거 입고 애벗을 입어야 돼요. 근데 반포수 것도 띠를 띄어서 벗겨지면 안 돼요. 겸손에 띠를 띠라고 하거든요. 내 허리를 동이고 주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진 자가 제대로 된 단포 속옷을 입은 자요. 그 위에 청옷을 입게 되어지는 조건을 갖춘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흉배를 했는데 애봇을 입고 애봇에 흉배를 붙여요. 근데 이 흉배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을 놓아야 돼요. 우림 빛이란 뜻이고 둠밈 완전함이란 뜻이에요. 완전한 빛과 그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공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셔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에베소 6장 11절 이하로 17절까지 있는 전신갑주 우리 전신갑주 입으신 분은 바로 이 대제사장이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 의로 사십니까? 내 의가 충천하셔서 그냥 기분이 나빠. 내 뜻대로 안 돼서 기분 나빠. 내 마음에 합하지가 않아. 내 의가 너무 충천하세요. 얼마나 그렇게 내 의들이 강하신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잘나셨어요. 죽은 사람은 예수님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의가 공의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공의가 어떻게 생겼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했기 때문에 공의가 되셨거든요. 그 공의는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재판장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육체 생각의 눈의 잣대에서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하고 하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선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것 그게 공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는 생명과 사망인 거예요. 선과 악인 거예요. 선은 생명이고 악은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악이에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악이고요. 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악입니다. 오직 선은 하나님 안에 속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 그것만이 선이에요. 이 선과 악으로 판단하시고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재판석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땅땅땅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을 권세로 죽으시고 살 권세로 사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의 의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죄는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재판자리에 내가 앉으면 안 돼요. 그 재판자리는 하나님만이 앉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재판권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공의로 재판하라 그랬어요. 성경의 구약을 보면 공의로 판단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선과 악으로 보고 분별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바로 주님이 주신 공의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바른 뜻과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림과 둠밈이 들어간 의의 흉배를 반드시 우리 가슴에 붙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를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장 하얀 건을 쓰는데 머리에 쓴 건이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큰 패를 붙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 맞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계시록에 인을 치는 게 나옵니다. 내 바람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기 전에 인 치기 전에는 불지 말아라고 딱 잡아놓고 인을 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인 치는 걸 보니까 계시록의 6장에 검은 말시대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라고 딱 구별이 돼 있어요. 감람류는 뭐예요? 거룩한 기름 만드는 올리브오일. 포도주는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짜서 먹이신 포도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사람은 해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외의 사람은 니네 뜻대로 해요. 뜰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에게 내어지고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구나. 이 성소는 덮개가 덮어져 있어요. 네 가지 덮개. 이것도 물론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얀 배실로 짠 덮개, 그 다음에 염소털 덮개, 또 불국에 물들인 덮개, 페달의 가죽 덮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지시는 거, 방패가 되어지시는 거,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저 보호막이 덮여진 그 곳에는 절대 마귀가 못 들어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거룩한 성령이 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만 마귀가 뚫고 들어올래도 못 들어와요. 전에 제가 내적 치유 강의를 들을 때 거기에 한 분이 우리가 예수 믿고 목사하고 선교사인데 우리 안에 더러운 영이 들어올 수가 있냐고 그러고 반격을 했어요. 교수님이 믿는다고 해도 더러운 영이 들어갑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자기가 오늘 가서 실험을 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오시더니 교수님 회개합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가서 기도를 해보니까 자기 여기에 더러운 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쫓았대요. 아니 어떻게 내 안은 거룩한데 내 안에 이 더러운 영이 들어올 수가 있나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성소 신앙이 되어지면 못 들어와요. 절대 침범 못해요. 근데 뜰 신앙은 얼마든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돌짝밭이 되어진 쓴뿌리 마귀가 터전을 잡고 앉을 수 있는 곳이고 가시덤불밭 그 가시덤불에 그 더러운 영들이 지배할 수 있는 터전이고요. 그래서 그건 철저하게 무너져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진군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곱 족속을 다 내쫓으라고 했어요. 일곱 족속 안 내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군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니까 그들이 믿었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섬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진노를 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이스라엘이 안 됐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으로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걸 통해서 회개하라고 이런 걸 통해서 돌이키라고 이런 걸 통해서 진정한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오라 그러셨죠? 우리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오늘 구원 있어요. 내일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면 끝까지 이 믿음 지킬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주장하고 마음대로 바꾸고 하실 수 있나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회개할 것뿐인데 회개도 깨닫게 해주셔야 회개가 되지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회개를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도 회개를 못해요. 계속 물으세요. 뭘 회개해야 될지.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내가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옆자리 정도 내 자리겠지. 그런데 주님 앞에 무슨 소리 들었는지 아세요? 망치로 뒤통수 하나 맞았어요. 지금 네가 만약에 내게 온다면 너는 내게 오지 못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전 교회 봉사 엄청 했거든요. 잠 두세 시간밖에 안 자면서 교회를 하고 교회에 모르는 일이 없고 안 한 일이 없이 다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 구원 못 받는다니까. 아니 왜 내가? 넌 이미 그 영광 다 받았대. 주님은요 아주 공평하세요. 주님 일을 열심히 잘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에스겔에서 18장에 나와요. 의인의 일을 탁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불의를 행하면 이 앞에 한 의인의 행한 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요 앞에 행한 잘한 거 이 육체가 사는 동안에 다 받게 해주세요. 이거 다 받으니까 주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주님의 지금 축복받고 잘 가고 있는 거야라고 착각을 해요. 구원은 없어요. 근데 앞에 악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의인으로 계속 살았어요. 이 사람은 구원이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이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인으로 살았느냐,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고 성소의 신앙으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무슨 죄를 졌던 거 소용없죠? 기억 안 하신다 그랬어요? 어제 무슨 죄를 졌던 상관하지 마시고 다 끝났어요. 예수님한테 회개한 그 순간부터 끝났어요. 더 이상 난 죄인 아닙니다. 정죄함 없습니다.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생각한 거, 말한 거, 마음에 품은 것까지 기록책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내 입으로 다 직구하게 돼 있어요. 그 기록책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 그대로 내가 받아요. 육체 있는 동안에도 받고 회개를 하면 구원은 받아요. 회개 안 하면 육체 있는 동안에 다 바뀌고 구원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흠치 없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적당히 있고 된다? 아니요.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인데 아, 그 사람도 저렇게 돼야 돼요. 예외 없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고요.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자만이 영광스러운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어찌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자가 그의 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믿음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어요. 그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믿는 게 뭘까요? 내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그래요. 물컵이 깨끗하게 씻지도 않고 여기다가 성령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물 달라고 그러면? 씻어야죠, 먼저. 회개해야 되잖아요. 성령님, 내가 여기다 물을 부을 수 있어요? 채울 수 있어요? 못해요. 말씀이 생명으로 나에게 오게 해주시는 이도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아니건 믿을 수도 없고 성령으로 채울 수도 없고 회개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해서 나를 내려놓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누구든지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너무나 견고하게 채워놨어요. 내 의가 꽉 채워놨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남김없이 부서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다 주장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얼굴이 빛나요. 얼굴이 변하고요. 눈꼬리가 변해요. 눈이 선한 눈이 돼요. 자기 의가 충천할수록 눈꼬리가 싸나와요. 입에서는 이쁜 말만 나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 거짓과 간음과 살인과 악독한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서 말은 청산유수로 믿음 믿음하고 하나님 하나님 하는 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입에서 선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성소신앙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그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성소신앙이 된 사람은 주님의 보좌가 이미 그 심령 속에 있고 그는 늘 주님 앞에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대로 행할 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해요. 무슨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그를 힘입어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힘입어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행합니까? 아니면 내 힘을 의지해서 행합니까? 내 자신을 의지한다면 그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주님 어떡할까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서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에요. 왜? 그분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이 어디예요? 네, 아니 땅이고 내가 사는 곳이 땅이고 이 교회가 땅이고 온 나라가 땅입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더딘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 뭔가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만이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에 속한 자가 아니면 코로나 아니라 어떤 재난이 와도 이걸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깁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게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는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육을 능히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과 몸을 심판할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고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고 세우실 수도 있는 분이고 낮추실 수도 있는 분이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이 예배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성소가 되어지려면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예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지 산다. 여러분 부활의 포대를 향해서 가고 계시죠. 부활 신앙을 향해서 가고 계시죠. 이 부활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무교병을 먹는 자만이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저 성소에서만 무교병이 떡을 먹을 수 있지 성소 바깥에서는 무교병 떡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교병 떡이어야지 유교병 떡이면 안 되는 거예요. 유월절에 첫절기의 시작이에요. 유월절을 언제 이루게 됐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에는 문 임방과 문설주의 피바른 집 안에 있었어요. 이 피가 뭐예요? 이스라엘 집. 피바른 집.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피바른 집이에요. 예수님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에 피 바른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됐고 나는 그 피 바른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뭘 먹겠어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했는데 이 어린 양을 끊지 않았어요. 통째로 놓고 같이 서서 뜯어 먹었어요. 왜 꺾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했죠. 왜 꺾지 않았어요? 양 한 마리니까. 우리는 양 한 마리입니다. 양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우리는 그와 함께 연합되어진 한 마리 양인 거예요. 한 교회, 한 몸. 함께 뜯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뭘 뜯어먹어요? 양의 고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십자가 복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먹지 않겠어요. 양의 고기만 먹었어요. 같이 먹은 게 쓴나물이었어요. 쓴나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먹는 아주 쓴 게 있는데 그거 왜 쓴 걸 먹냐. 고난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어졌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고난이 내가 매일같이 육체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은 자는 결단코 저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저 성소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 주님의 연합이 내 안에서 내 심령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령이 완전히 내 영과 혼과 몸을 지배해서 온전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성막을 다 세웠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임했고 영광이 충만했다 그랬는데 그 충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영혼 몸의 주인 되어졌을 때 내가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쉬운 건 아니죠. 적당히 그동안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거 믿음 아닌 거 이제 아셨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성막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모양을 갖고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저런 큰 교회들이 그냥 무너지게 하고 문 닫게 하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어서 우상이 세워져. 우리 심령 속에 우상이 있나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심령 속에 우상이 있다면 제대로 된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는 언약궤만 있었고 언약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한 오멜의 만나 그리고 두 돌판이 있었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 있으십니까? 한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에요. 레위기 5장 11절을 보면 에바 10분의 1은 속죄 제물이에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이 속죄 제물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로서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셨어요.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휘장을 찢고 단번에 들어가셨어요. 히브리서 9장 19절과 20절 말씀. 그것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하늘에 앉힌 자라.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땅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나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어? 하늘 보좌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발은 땅에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는 하늘에 있고 발은 땅에 있고 온 천지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봤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지신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성막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성막 바깥에는 세상이에요. 광야였어요. 광야예요. 저 광야에서 구별되어진 자는 저 성막 안에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나도 세상에서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나라가 보이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킹덤, 왕국이라고 말하는 바로 빛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 밖은 킹덤 오브 사탄이에요. 킹덤이란 단어를 붙이기가 싫으니까 도미니언 오브 사탄. 왜냐하면 그들은 무리거든요. 무리. 반역자들의 무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빛 안에 들어온 자니까 성막 안에 들어온 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자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자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삶 사시는 분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 이런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그 일곱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사람을 이기는 자라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기는 자에게는 힌도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우리 모두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성소가 우리 신령에 세워진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 잘 들으시고 이기는 자 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능히 대적해서 물리치고 날마다 이기시는 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마귀를 다멸하고 이기셨습니다. 그럼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몸이고 예수님이 내 머리인데 나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성소 믿음은 이기는 사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사람,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구원을 날마다 이루는 사람, 우리 모두 그런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들은 거 가지고 통성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문에서 두드리셔요. 주님이 두드리시는데 내가 문을 열겠습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먹대 유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누룩은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오직 무교병 말씀, 생명의 말씀, 십자가 도의 말씀만 먹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령이 불을 밝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주님과 내가 온전히 교통하는 그러한 채널이 맞춰진 믿음, 성령이 교회들의 감정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 성령님이 눈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볼 수 있게 하는 자, 영이 깨어져 있어서 분별하고 귀가 들려서 주님 안에서 지시받고 온전한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세 번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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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십자가에서 올리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은혜요 아버지 정말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주님의 거룩한 몸이 되어지게 하는 너무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오늘도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다 찢어지기를 원합니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온전히 아버지 못 받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육의 사람은 죽어지고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의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심령에서부터 완전히 기경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회개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은 거룩함입니다. 아버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주여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심령들을 찢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심령을 찢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 각 심령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날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절 신앙으로 남아서 육체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성소 신앙이 되어져서 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르침을 받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그래서 말하나 일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심령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능력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육으로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으로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건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혁의 영을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없어서 온 교계에 아버지 정말 각 교회마다 목자들마다 아버지 믿는 자들마다 주님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 주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로 아버지 여기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히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영혼 영혼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각자에게 주신 직분들을 맡아서 아버지 정말 충성된 자 일꾼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 아버지의 그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나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요, 정말 성령의 교제라는 음성을 듣는 교회요, 아버지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교회요, 이 온 열방을 아버지 정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온 열방까지 복음화시켜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한 영혼 영혼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성소의 신앙으로 아버지와 온전히 성령으로 교제하며 교통하며 아버지 의의 증들이 되어져서 의의 군병들이 되어져서 날마다 날마다 주 예수처럼 나갈 때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교회로 삼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영혼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주로 모신 자들이 되어져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모두가 한 몸으로 함께 연합해서 한 사랑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성령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의 이름만이 성도들과 심령들 위해 충만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모든 심령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립니다. 아멘.